팬과 함께 라이온즈 TV. 대구 명소. 예, 경산에 있어서 잘 몰라요. 라이온즈 파크. 야구장 집. 간 데가 없어요. 안녕하세요. 대구 경주 어디야? 네? 대구 경주. 저 대구 소방이가 아니어서. 제가 서울 사람이라서 대구 경주 모르겠어요. 형 잘 알지 않아요? 형 몰라. 영수는 잘 안 다녀. 전설로. 아유 좋다. 선수가 추천하는 대구 명소 라이온즈 파크. 아니에요? 네? 아 그래요? 딴 거 해야 돼요? 그럼 두 번째네요. 대구에서 맨날 집에만 있어가지고 저 3년째 사는데 서무시장 한 번 가봤어요. 그래도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수성못 카페에 많이 가거든요. 된다. 저희 집을 추천합니다. 애들이 두 명, 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한가하신 분들은 오셔서 육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힘들어요. 수성밖에 안 가봤어요. 명사 볼파크. 네, 명사 볼파크. 진수가 아닌데. 진수집. 인정. 모르겠다. 진수집. 만두집. 본인의 집이 없어요. 모르겠다. 대구 사람이 아니라고. 수성못. 동천 유원지. 오케이. 그 문 열린데. Got a whole mess of popsicles for you. Keep them down the cellar. Susong Lake. Susongmot. Susongmot 가고 싶답니다. 대구 명소 말할 게 없잖아요. 딱 라이온즈 파크 말고 뭐가 있습니까? 서머 시장. 이외. 다른 플레이스. 에? 서머 시장 말고? 아니 그러니까 라이온즈 파크 제일 워낙 지금 박전희 선수의 다 라팍이라 했어요. 아, 다 라팍이라 했어요? 그럼 편집해 주세요. 그럼 다시 와. 아, 저기서. 아, 저 편집 다시 갔다 와. 서머 시장 좋고 칠성 시장. 할머니야? 왜 이렇게 시장 좋아해? 어? 저기 앞산 전망대. 오 좋죠. 앞산 전망대 감성적이잖아요. 제가 또 내가 역시 또. 연륜이 느껴져. 또? 야 너 말해라. 야, 밖에 봐. 일로 와. 아... 솔직히 대구 갈 데가 없다. 아, 아니죠 형. 솔직히 없잖아. 뭐 있어. 동성 대구 시민 야구장도 있고 대구 시민 야구장
형이 추억이 많은데. 아니 일로 오라고. 카메라 뒤에 숨지 말고 일로 와 빨리. 일로 오라고. 저희 ASMR 이런 거 뭐해 뭐해? 순천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 대구 오니까 여기는 진짜 갈만하다. 하지 마요 진짜. 순천인 건 맞잖아. 내가 순천 비하했어. 작은 도시라고 비하했잖아. 작긴 하잖아 순천. 이 순천 크거든요. 아 호재가 찍는 거야? 네. 아 호재가 험한 시장이라고. 시장 그렇게 좋아. 제일 좋아. 집 어딘데요? 시지. 현진영 어디십니까? 대구 명소? 나 우리 집 앞이 제일 좋아. 집 어딘데요? 시지. 형 고향은 시지 강사? 나 대구. 대구. 어. 시지 뭐 없는 거 없으면 다 했어. 라이언즈 파크 명소 아니야? 기강이 잘 가면 되잖아. 제 집이야. 말고 말고 말고. 수성구. 수성구. 기강이는 야구밖에 안 해서. 네. 소개 소개 주시지. 왜 왜 웃어? 아니 저희는 너무 편하시죠. 얼굴까지 무시한 무시한. 맞습니다. 이거 한 거예요? 네, 사고 있어요. 대구 명소. 아, 이건 한 번만 드라이브 코스. 팔공산이요. 수고하십니다. 대구 명소. 강정보 있습니다. 강정보. 예, 거기 전기 자전거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강정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디아크. 예. 수성모시요. 삼성 라이온즈 파크. 예, 예 앞에 신매시장이요. 저희 집 근처라서. 여기요. 여기요. 네. 쇼핑 많이 하시는 저희 집입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. 804. 수성모셔. 우리 라이언즈 파크. 감사합니다.